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오랜만이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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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에요? 하이 영어 잘해요? Yes. 한국말 더잘 알아들으는 것 같은데요? Where I'm good. 너 짱이라고? 하이 브로? 어, 브로 나오셨어, 브로. Yo. 아인의 뉴냐고요? 네, 맞아요. 누구보다 아이 아니야? 선우와 그 외. 아이예요, 아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브이앱 진짜 오랜만이다. 아, 진짜 오랜만은 아니고, 저번에 촬영할 때 잠깐 전에 했다가, 이제 돌아온다고 해놓고 못 돌아왔었거든요.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지금 뉘엄과 이렇게 같이 왔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10시? 어, 늦었나? 10시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네. 그래서 뭐 식사 안 하신 분은 지금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네. 밥좀 많이 먹어, 얘들아. 뉴형 오늘 뭐 먹었어요? 먹은 것도 한번 쭉 얘기해봐요. 오늘 먹은 거? 네.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까 저녁에 먹은 게 적혔어요. 아, 진짜? 네. 나 너무 졸려가지고. 계속 잤구나, 그냥.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자다가 저녁에 저녁 뭐 먹었지? 그 닭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는 어딨어? 있었어요. 닭고기. 닭고기가 있었다고? 그 빨간색 아, 그 불닭 같은 거. 그 친구로 먹었구나. 그리고 주현이가 라면 반 나눠 먹자 그래서 라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까지 먹어버렸죠. 그럼 지금 뭐 배에 별안 고프겠네요? 출출 정도? 좀 이따 뭐 같이 먹을래? 뭐 먹을 건데? 그건 아직 몰라. 그건 그래요? 생각해 봤어. 그래요? 생각 있어요? 네? 너 배고프세요? 나 살짝 출출이야. 아, 그래요? 좀 이따가 먹을 거 있어. 아이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폰이 지금 자기 혼자 꺼지고 있거든요. 이게 에릭이 떨어뜨린 이후로 폰이 자기 혼자 꺼졌다 켜졌다가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짜잔. 아, 지금 이참에 아, 제가 근데 죄송해요. 말 끊어 죄송해요. 선우는 뭐 먹었냐? 제 것만 얘기, 제 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저는 어제 저녁에 밤에 형이 저 연습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 했잖아요. 근데 맥도날드 먹느라 형 먼저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저 혼자 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나도 후회했어. 그거 먹고 하, 얼마 안 바로 돼서 갔어? 바로 갔는데. 아, 택시비 가야겠고 내가 이길 자신 있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어제 같이 가자 한 건데. 와, 진짜 그러지 마세요. 새벽에. 진짜 어쨌든 그렇게 맥도날드 먹어서 아침에 또 뭔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그쪽 또 맥도날드 아침에 또 먹어야 돼서 저는 안 먹고 저도 자고 그게 먹은 게 첫끼예요. 아, 선우는 맥도날드를 맨날 먹어요. 맨날은 아니지. 거의 일주일에 네 번은 먹는 것 같아. 그지? 그지? 무슨 소리예요? 못해도 네 번은 먹잖아. 아니지. 햄버거가 좋아? 아니, 햄버거는 싫어요. 그러면? 아, 그 사이드가? 그 치킨 텐더가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 조합 치킨 텐더가 있을 때의 햄버거가 좋아요. 네. 아, 정말? 그러면 치킨 텐더가 1위네? 그쵸. 치킨 텐더가 없으면 햄버거는 그냥 절대 안 먹어요. 치킨 텐더가 있어야지 햄버거를 먹어요. 왜냐면 햄버거는 그저 치킨 텐더의 맛을 올려주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어, 그래? 네. 저는 그렇기 약간 때문에. 포션 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뉴형이랑 저랑 있으면은 제가 더 돋보이잖아요. 그런 존재? 제가 치킨 맞아, 텐더, 맞아. 어, 이제 형이 햄버거.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왔잖아.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케첩 발랐죠, 케첩. 네. 케첩 발랐어요. 감튀하시게요, 오늘? 네, 감튀? 아니, 나 토마토 갔네, 토마토. 아, 그래요? 네.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네. 토마토 싫어한다면서 굉장히 귀여운 옷 입고 왔네. 아, 이거 뉴욕에 샀어요. 진짜? 네, 뉴욕에서 샀던 옷이에요. 와, 비싼 거 샀네, 또.
거기서는 별로 안 비싸요. 왜 뭐도 안 비싸다고? 아 진짜 뭐 얼마인데? 이게 매장에서는 별로 안 비싸요.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되게 아 싸요. 정말 한국에서 사치 부리는 것보단 조금 뭘 샀지? 야 사치 안 부려. 어쨌든 이거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스프림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네, 좋은 옷 입고 다니죠. 자, 고고고고고라고 하시는데 오구구. 제 등에 앞에 댓글을 못 봤네요. 네, 그럼 못 봤고. 니 오빠 후드 너무 예뻐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유형이 옷 고르는 거는 다 믿고 가야죠. 그럼요. 네. 예. 싸우지 말라고요? 아, 네. 이거 정말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평상시에 대화예요. 네, 맞아요. 저희 평상시에 이러고 놀아요. 저희 싸우면 말안 해요. 맞아요. 아 오히려 말을 안 하지. 맞아. 아, 맞아. 저 맞다. 또 말하려고 했는데, 봐봐. 이거 아직도 자기 혼자 막 끄적끄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형 생각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뭔데요? 이거를 이제 어쨌든 에릭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에릭한테 이제 돈을 받고 폰을 고친다. 야! 에릭 잘못이 방금 아니게 됐어요. 꼭 에릭만의 잘못이 아니었어. 이제는 반반이네요, 선우 씨. 제가 선우 씨편 들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반반이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방금 반반 이게 너무 너무 적나라하게 섞었어요 이렇게. 아니, 이거 똑같아요. 아 그래요? 뼈저기 있던 상태라. 어쨌든 에릭과 제가 반반을 돈을 받고 폰을 고치느냐, 아니면 제가 또 요즘 아이폰을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있단 말이에요. 11. 네. 무서워. 이케아? 오 형! 왜 그래? 아니, 안 갑자기 돼. 맨날 들어와. 저 할로윈 때 보셨어요 여러분? 들어올 저 거야? 너무 들어올래? 무서웠어요 아니야? 할로윈 때. 들어와. 저기 귀신 같은 거 보이시죠? 속죽? 근데 아이폰 11 솔직히 너무 갖고 싶지만 솔직히 너무 좀 그걸말로 사치 아닌가.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민이 그거죠. 아이폰으로 이제 기종을 바꿀까? 아니면은 그냥 이제 갤럭시로 갈까? 그럼 또안 들어올걸? 아이씨! 깜짝이야. 하지마! 진짜 하지 말라고. 너왜 그냥 진짜 큐야? 진짜. 진짜 뭐 어떻게 그런 거 무슨 좀 하지 소리야? 마. 아니 뭐 하나 했더니 브이앱하고 있었구만. 아, 나 너무 깜짝 아, 놀랐잖아요. 브이앱하고 있었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와. 예,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거 컨저리 후에 무서워. 여러분 신년인데 아니야? 녹음실에 이런 거 있어봐요. 얼마나 무서운데 오, 진짜 진짜로. 이거는 말이 안 네. 근데 브이앱 보니까 뭐 에릭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에릭 얘기 안 했는데? 너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요? 아, 했다. 어. 요거 했어요, 요거. 이 친구. 지금도 계속 이러고 있잖아. 나는 이거 너가 진짜 휴대폰 미안해. 켜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이거 방금 또 지 혼자 했는데. 아니 휴대폰 계속 켜고 있길래 아 이게 배터리 이제 충전을 시켰나 이랬더니 계속 저 화면만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손에 진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필요 없어. 아 손에 핸드폰 바꾸기로 했어 이미. 어? 무슨 소리지? 이리 와봐. 아 제가 에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었는데 우리 문 혹시 모르니까 잠가주세요. 형도 저불좀 네? 켜주시겠어요? 키스. 형도 이거 좀 참여해 주세요. 네. 지금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 주고 네. 아직 약정 1년이 남았어요. 네. 돈 주고 그냥 이걸 또 고칠까? 아니면 제가 아이폰을 계속 바꾸고 싶었는데 또 형들 폰 계속 빌려갖고 또 카톡으로 사진 보세요. 영훈이 형한테 지금 카톡 보냈는데 다 일시불 당했어요. 또 어이없는 게 제가 먼저 말해주지 않았는데 영훈이 형이 일시불 해놓고 아 맞다 선아야 사진 보내줄게 그래서 어 알았어 해놓고 어젯만 해놓고 지금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거 컴 유튜브 못 켜? 네 지금 이런 상태라서. 근데 며칠 동안 이랬지 않나? 네, 근데 이게 또 재부팅을 계속 이렇게 시키면은 알아서 또 해지는데 또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멈추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바꾸냐 아니면은 그냥 김선호 갤럭시 계속 쓰면서 형들한테 폰 그냥 계속 빌리냐. 투표하고 싶다. 그게 난 너무 지금 고민이야. 이게 더보이즈 카톡방이었으면 우리 투표했을 텐데 네, 맞지? 아 근데 진짜 왜냐면 이게
이게 물론 모든 두 폰이 너무나 좋아요. 갤럭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유저이지만 너무나 편리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써본 입장으로서 갤럭시를 네. 제가 아이폰으로 바꾸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형이 또 바꿨잖아. 선배네, 선배. 왜냐면 제가 예전에 노트 1을 썼었는데 그때랑은 너무 차원이 다르다. 근데 이건 너는 아이폰을 썼다가 갤럭시를 썼다가 아이폰을 또 쓴 거잖아. 어. 그러니까 아. Q는 왜냐면 저는 다 알기. 형 뭐야? 객관적으로 그럼 말해줘봐. 어떤 거야? 근데 내가 아이폰으로 바꾸는데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액이 아니라 삼성페이랑 그게 진짜 너무 삼성페이랑 아니 근데 그거 하면 돼요. 카카오페이 하면 돼요. 아 그렇긴 한데 삼성 카카오페이가 안 되는 데도 많더라고. 삼성페이랑 삼성페이랑 그리고 이게 다 안에 있는 그 내가 쓴 모든 그 가사들과 그리고 녹음을 해놨던 모든 것들이 못 옮기니까 네. 옮길 수 있나?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옮길 수 있어. 근데 아이폰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돼요 여러분? 더비들이 잘 아! 근데 삼성으로 바꾸면 뭘로 바꿀 거야? 그걸 알아야지. 아! 그만해! 아 그건 진짜 이건 아니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는 모든 연령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그래 놀래서 보다가 아 귀여워 뭘 더 귀여워 어제 치워서 4명이랑 하는 거 같아 브이로그를. 너도 참여해. 네. 너 갤럭시는 뭘로 바꿀 거야? 아니야 갤럭시는 어쨌든 약정 1년이 남아 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 또 보험도 안 들어놨고 한 20월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월만 들고 또 이걸 1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또 아 갤럭시는 이거 1년을 쓸 거예요? 네. 써야지.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모르겠단 말이지. 이게 참 휴대폰 바꿀 때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네. 그러니까 내가 한 바꿀 거면은 이걸 그냥 아 어쨌든 고쳐야 되겠구나. 그냥 효도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바꾸지 말자. 또 뭔가 바꾸고 싶잖아. 응. 또 바꾸고 싶고 또 뉴형한테 폰 빌려달라고 하게 눈치 보이고. 아 그럼 바꾸세요. 왜냐면 뉴형이 계속 눈치 주거든. 어떻게 눈치를 줘 제가. 눈치 계속 주잖아. 형 폰 어디 있어? 하면 일단 한두 번 말 안 하다가 형 폰 어디 있어? 형 저기 딱 가서 찍으면 형 사진 보내줘 하면은 이렇게 보내잖아. 너 내 흉내는 그만해. 아 그렇게 보내잖아. 내가 맨날 그런 줄 알아 더비들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유형이 다 해주긴 하는데. 오! 여기 꿀님. 어 꿀님이 또 나오셨어. 꿀님 옛날에 우리 댓글 많이 읽었었잖아. 꿀님이 위더보로 투표하자. 위더보 투표. 투표. 위더보 투표 한번 갑니까? 위더보로 투표를 어떻게 해요? 투표. 그러면 우리 저희 또 댓글 다 읽어주잖아. 어떻게 이거 댓글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딱 야 이거 더비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5번 댓글을 읽을 건데 거기 5번에서 갤럭시가 만약에 뭐 3번 나온다 그럼 갤럭시를 하고 만약에 아이폰이 뭐 더 많이 나온다 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 갤럭시 하나, 갤럭시 오! 둘, 갤럭시 셋. 아 망했어. 갤럭시 갤럭시야. 넷, 갤럭시 다섯. 와! 좋은 거 아닌데 지금. 어 진짜 어떻게 갤럭시가 계속 나와? 근데 봐봐. 진짜... 어? 이제 또 아이폰. 아! 아 근데 갤럭시가 아 잠깐만! 다시 할래 다시. 아 근데 다시. 갤럭시가 좀 많아요. 왜 갤럭시예요? 이유가 뭐예요? 더비분들은 아이폰이어서 그래! 이러면서 팬분들은 다 아이폰 쓰실 거라니까? 아니요 근데 요즘 갤럭시 많이 써요. 갤럭시도 다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이제 무거워요. 나는 또 가장 아이폰을 받고 싶은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사진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러면 그냥 빌려. 아 그러니까 아이폰은 별 게 없어. 아니 아니면은 별 게 없어. 아니 왜 우리 이걸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주현이 지금 자기 아이폰을 바꾸라고 자기 아이폰 자랑한다 또. 와 진짜 진짜 주현이 힘들어. 와 진짜 아, 자, 아이폰 본인 아이폰 치게 저러고 있어요 또. 주현이 아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주현이 핸드폰 바꾼 지 2주 됐나? 맞아요. 아니 근데 아이폰으로? 진짜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주현이 형 아니 저희 진짜 저희 단톡방에도 폰 바꿨다고 그냥 안 올리고 저 최신 뭐지? 최신 폰으로 바꿨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뭘
원래 뭐 번호 바꾸면은 뭐 이렇게 번호 바꿨습니다. 네. 그러는데 주현이는 뭐 자기 핸드폰 바꿨습니다. 자기 최신 폰을 했어. 저 최신 폰으로 바꿨습니다. 다들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원래 그리고. 그냥 단톡방에 번호만 올리거든요. 네. 그리고 막 연습실에서 계속 카메라 갖다가 툭툭툭툭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로 또 얼마 전에 셀카도 여기서 올렸잖아. 이렇게 너무 속보여. 자기 핸드폰 막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풍부한 표정으로 뭔가 영상을 찍어야 되겠어. 어, 제 거 있어요. 제 거. 내 거. 제 거요. 최신. 최신이면서. 아, 진짜. 너무 웃겨. 그래서 연습 영상도 맨날 주현이 걸로 찍고 있어. 난 근데 주현이 형이 뭔가 그런 거에 행복을 하는 소소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아. 그 너무 행복해.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아, 트위터에 투표 기능이 있대요. 어? 정말? 아, 그래요? 케이스 예쁘죠? 아, 형이 붙었어? 저 진짜 아이폰 케이스 아니야, 아이폰 케이스 영훈이 형이랑 몇 개인지 세봤거든? 내가 이겼어. 몇 개인데요? 25개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영훈이 형은 한 19개, 20개 되는 거야. 어쨌든 형이 더 많잖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 방법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폰 솔직히 그냥 사진 찍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그냥 사는 거야. 네. 그리고 사서 그냥 그건 사진 찍는 용. 선우야, 형이 항상 늘상 말하잖아. 선을 믿지 마. 그 핸드폰을 너가 안 잊어버릴 자신 있어. 일주일도 안 가, 선우야, 수명이. 지금 이 핸드폰을 몇 번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몇 번을 찾아줬는지 진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핸드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안 고장난 게 이상한 거예요. 이 핸드폰이 안 고장난 게 아직도 켜지고 있어,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진짜 저 요즘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선우 맞아요, 선우 진짜 그 얘기 해도 되나? 뭐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최근 그 얘기. 안 돼요 뭐 아 뭔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얘도 잃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그 저는 이제 카드도 잃어버렸었는데 카드 잃어버려서 이제 분실 신고를 했죠. 그리고 카드가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그 카드 또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카드가 꼭 필요한 한 날이 있었어요. 한 날이 며칠 전에. 네. 그래서 선우가 근데 아침 일찍 꼭 갔었어야 됐어.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다 같이 걱정을 막 했어요. 네, 선우야 그날 꼭 일어나야 된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날 진짜 안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했는데 선우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막 매니저님께도 막 매니저님 부탁하고 막 그래서 다행히 매니저님 만나서 잘 간 거예요. 갔는데 결국 카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다시 왔어. 아니 내가 깜짝 놀랐던 게 그날 계속 걱정이 돼서 같은 방이잖아. 그래서 나 딱 일어났는데 옆에 선우가 있는 거야. 일어났는데 아 역시나 늦게 일어났어. 얘 왜 여기 있나? 아니 얘 간다고 했었는데 그냥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우 이랬더니 아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아 너무 일찍 와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 이유가 일찍 왔던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그 카드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왔어. 일찍 온 거였어. 그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그 옆에서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네. 다행히 날짜를 좀 미뤄서 다행이지. 아니 뭐 저만 이래요? 본인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거 뭐예요? 본인 물건 만 원이요. 거짓말 치지 마. 진짜 말은 내가 초삼 때부터 계속 잃어버렸어. 왜냐면 세보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고1, 고2, 고3. 아 진짜 나도 이거 너무. 야, 너 1년에 한 번만 잃어버렸어.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걸로 너무 그 피해가 너무 커. 저는 지금. 진짜 잃어버리면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큰일 날 것만 같아서 저는 못 잃어버려. 아니 나는 뭐 안 그래? 나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 아 너의 건강을 오늘도 위해 오늘도 안 꺼냈다 뭐 이래. 너의 건강을 위해 못 잃어버리는 거야? 나는 진짜 잠깐 딱 난 항상 휴대폰 지갑을 무조건 처음에 찾아. 그래서 막 있는데도 안 찾아지면 진짜 막 숨이 안 쉬어져 막. 아, 너무 나는 살짝 느긋한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없어도 여기 있겠지. 맞아, 이게 문제야. 100%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야.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노트북도 잊어버릴 뻔하고. 네. 아니 노트북도 잃어버렸어? 아 잃어버려서 계속 찾다가 어제 다행히 한 번 찾았어. 근데 또 그 노트북... 희디의 사건이 또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상현이 형이 찾아준 거. 근데
저기 연습실 거기 바닥에. 네. 아 진짜 그리고 노트북 충전기도 잃어버렸고 그 선 이어폰 줄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로 또 하다 그거 잃어버려서 다시 엄마가 사줘서 다시 샀는데 그것도 다시 잃어버리고. 어 이거 왜? 그래서 제가 노래도 만들었었어요. 노래도 잊어버렸어요? 네, 노래도 까먹었어 지금. 뭐지? 뭐지? 잃어버리지 말자.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리스트를 내가 만들어서 돈 지갑 가방 여권 맞아 맞아 돈 지갑 가방 여권 핸드폰 뭐 받은 물건 뭐 뭐도 체크 이렇게 맞아. 항상 비행기 내리거나 할 때마다 근데 그 노래하는 거 까먹어갖고 아 이 호텔에서 아 맞다 그 노래 불렀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놨어요. 네. 아니 그 저번에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최근에 베트남? 네. 베트남 갈 때도 선우가 저희가 아 제가 그날 그 이틀인가 하루를 선우랑 같이 잤죠. 하루. 근데 선우랑 같이 있으니까 계속 처지는 거예요. 계속. 원래 저 호텔 들어가면 내일 입으로 딱 정리해 놓고 뭐 이제 씻을 거 다 하고 편히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근데 선우랑 같이 같은 방에 있으니까 와 진짜 새벽이 될 때까지 저도 안 씻고 막 둘이 막 옷도 안 갈아입고 계속 핸드폰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가지고 근데 심지어 나올 때도 제가 엄청 부채가지고 일찍 나왔어요 시간 맞게 근데 또 자기 모자 잃어버렸다고 또 그대로 잊어버렸잖아요 아니요 찾지 않았어요? 못 찾았어요 메이저님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대로 건가진 모자? 근데 그 선우가 좋아하는 모자거든요 건가진 모자 그냥 잊어버렸죠. 선우는 내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 나! 나. 아 어떡해요? 창민이는 핸드폰 안 바꿔요? 저요. 아 형이 바꿔야지. 너도 바꾸고 형도 이렇게 바꾸고 있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살짝 부담돼? 너무 비싸. 맞아 솔직히 맞아.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무리해서 지금 휴대폰이 거의 1년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갤럭시 야 너 1년밖에 안 됐어? 그제 1년 썼는데 이제 그 전에 갤럭시 쓰다가 그게 약정이 조금 남았었는데 무리해서 솔직히 바꿨단 말이야. 바꿨어? 그래서 딱 집에 가는 날에 바꿨는데 정말 지금 바꾸고 싶지만 야, 좀만 참아요 형. 네. 큰 무리 없으면은 바꾸지 마요. 아니면은 그 폰을 나한테 줄래? 알았어. 왜냐면 말도 안 해주네. 나빼 나만 재밌어. 둘은 재미없어. 아 근데 뉴 휴대폰 바꾼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뉴 그거 갖고 가지면 되겠다. 아, 또 사치를 부려. 와 진짜 대단하다 형. 뉴는 진짜 최고야. 아니 뭔 소리야. Flex all day, man. 왜냐면 그게 아니라 저 바꾸고 싶었는데 가격 보고 놀래가지고 안 바꿔요. 아 왜냐면 유가 가방이 진짜 많거든요. 아 이거. 그만해. 근데 그렇게 많은 가방 중에 딱 하나 저한테 기부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진짜 제가 기부라기에는 네. 너무 이게 진짜 너무 큰 걸 줬어요. 비하인드가 이거. 뭐냐면은 네. 아 내가 가방 살라고 이제 뉴한테 사이트 추천받아서 아 나 이제 진짜 마음 먹고 가방 하나 사야겠다 하나 질러야 되겠다 하나 진짜 사야겠다 이랬는데 뉴가 갑자기 옆에서 아니야 내 거 가져 이런 거야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가지 않았어 원래 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거 사야 되냐 그래서 내가 좀 찾아주겠다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답정너인 거예요. 그냥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없어. 아니야, 근데 아 그냥 네가 그냥 네가 확실히 실수가 있었어. 내거 줄게 분명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에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그래서 내거 줄게 했는데 갑자기 3초 뒤에 아니야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말을 바꿨구나. 아니야 그럼 아 너가 처음부터 준다고 했으니까 말을 지켜라 나는. 그래서 얘가 아 근데 원래 줄 생각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아 근데 안 줄 생각이었으면 끝까지 안 줄.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있었거든. 나 그 형 방이랑 그 사이에서 막 소란 있었잖아. 거기 누워 있었는데 뉴 형이 막 끝까지 막 뭔가 어떻게 나 5분만 생각해 볼게. 어, 갑자기 막 줬다가도 막 아니 나한테 막 이러고. 5분만 생각해 볼게. 아니 근데
그래도 좋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럼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뉴 때문에 굉장히 잘 메고 있어요. 그래요. 아 근데 나도 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고. 왜냐면 뉴 가방이 진짜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방 이렇게 얘 너무 발을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야 돼. 진짜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야 돼. 가방 이렇게 넘어갖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와 나 진짜 난 너무 나 이럴 때마다 너무 억울해. 이렇게 딱 진짜 거짓말 하고 다섯 개밖에 안 돼. 다섯 개 진짜 뉴의 가방이 이만큼 있죠. 와 진짜 뉴 형 아니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뭐 제가 저희 방 같이 있잖아요. 한번 이게 방 그 서랍 막 이제 뭐 새로 사가지고 정리하고 막 다 이제 옷정리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뉴 형이 갑자기 뭐 여긴 비워줘야 된대. 내가 왜 하니까 여기 내 가방만은 놔야 되는 공간이라고. 가방 룸. 아 근데 저는 선물 많이 받았어요. 가방 선물. 근데 뉴 형이 진짜 나는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취미 생활이 있는 게 난 너무 부러워. 난 쇼핑을 진짜 너무 근데 많아. 진짜 거짓말 여러분 제가 산 거 진짜 몇 개 없어요. 아니 되게 저를 막 되게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사치 막 사치인으로 막 아니 근데 가방 사는 게 왜? 가방 사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DDD 활동 때 진짜 큰맘 먹고 딱 하나를 샀어요. 딱 하나. 그거를 사고 내가 일주일에 열 번씩 소리를 들었어. 가방 샀다는 얘기를. 모든 멤버들이 뉴 가방 샀다고 다 말하고 다녀. 나도 하나만 사줘. 야 너는 할 말 없다. 맞아. 아니 솔직히 진정한 그거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저는 진짜 진정한 플렉스맨은 아니요. 또 따로 네. 있죠. 저는 진짜 영훈? 하나 샀어요 여러분. 영훈? 아니 너도 플렉스맨이고 뉴도 플렉스. 저는 그냥 플렉스죠. 야 진짜 아니다. 영훈? 아니야 너는 플렉스맨이야. 나는 진짜 근데 선혜 나는 너가 패션에 감각이 좋다 생각하는데 좀 더 쇼핑에 그걸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 나는 진짜 쇼핑을 안 하면은 나 근데, 쇼핑 안 하면 1년 넘게. 근데 나랑 같이 한번 가자. 왜냐면 여러분 선우가 또 음악에 그 뭐 또 엄청 올린 데 있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스케줄 아니면 연습 아니면 음악 그런 작업밖에 잘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 게임도 해. 맞아 너 게임 많이 하지. 좀 나 게임 많이 해. 많이 하지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 맞아 게임 좀 줄이고. 제가 게임을 근데 진짜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뉴 형. 응? 요즘 배그 하세요? 아 절대 안 돼요. 안 한다는데 한 달 넘어. 왠지 방이 왠지 방이 좀 조용하잖아요. 막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갑자기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금방 올랐다 금방 식어. 근데 그래도 왠지 방이 좀 조용해졌어요. 아 맞아요. 맨날 자려고 할 때 2층에서 막 야야야 저기 오른쪽 이렇게 맨날 나가라 그래가지고 언제도 한번 그랬어 거실 가가지고 와 나쁜 사람 왔는데. 근데 나 그때 나도 거실에서 있었거든. TV 보는데 형 되게 방해 되더라. 맘마 언제 이래 막 야야 160도 야 이러면 막 소리 지르고 영화 보는데 맞아요, 나는 맞아요 저희 영화 보는데 영화 보고 있는데 여기 집중이 돼갖고 뉴이 죽었을까? 뉴이 이겼을까? 막 이거에 집중됐다니까? 근데 뭐 요즘 안 한다니까 뭐 그쵸? 또 어떤 거에 어떤 게임을 또 맞을까? 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해. 근데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요 원래. 맞아 형 게임 하는 건 나 그거 뉴 이거 말고 그냥 형 메이플 스토리 조금 하잖아요. 아 메이플 스토리 좋아요. 형 너무 잘 어울리는 게임이에요 형이랑 메이플 스토리. 단단 메이플. 큐 형은 약간 그거. 아 근데 큐 형도. 큐 형 그거잖아 그 테이즈. 테일즈런너. 그거는 가끔 이제... 해요 방에서. 야 나 진짜 뭐 잘하는 줄 알아? 나 테트리스 진짜 잘해.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뭐니? 야 잘 어울리지 않아 테트리스. 테트리스 나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저 테트리스 사촌, 진짜 잘해요 여러분. 사촌 누나하고 사촌 형 하던 게임. 저 진짜 저 철권 이길 수 있으신 분 나. 근데 내가 이겼었잖아. 너는 근데 진짜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그 말을 현정한테 해놓고 현정한테도 졌어. 너 나한테 졌었잖아. 현정한테도 졌어. 근데 나 철권 질 리가 없는데 졌어? 응. 야 나 눈코입이 안 보인다. 아니야 다 잘 붙어 있어.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 도망갔나 봐봐. 도망갔나 봐봐. 저기 구구도 있는 거. 에릭 눈 찾아요. 에릭 눈 못 알아. 자 1절만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딱 1절이었어. 이제 2절은 하자. 없어. 아 너가 방금 2절했어. 어 진짜 없는 것 같다. 응 신기했어. 진짜 해봐. 그냥
아 원래 있구나 있잖아 두 개인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서 두개 얘기해야지 야 너 입술 왜 이렇게 빨간이야? 어? 그게 아니라 조명이 형, 형 맞다 형 립밤 뭐 써? 립밤? 응 내 립밤 정보도 알려드려야지 알려줘봐 아니 왜 이렇게 더비들이 이런 걸 원한다고 아니 더비들 나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요 더비들은 이런 거 맞죠 여러분? 선우 립밤 뭐 써? 너 립밤 안 쓰지? 아니야 나 얼마 전에 샀는데 잊어버렸어 아니 근데 두 개 샀어 일부러 엄마가 두 개 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두 개 다 잊어버렸어? 아니 진짜 아니야 아마 저희 무슨... 어머니가 이 브이앱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엄마! 이모! 엄마! 이모! 막 타이밍 진짜 오늘 장난 아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엄마 계속 이래요 이거 배경화면도 아닌데 엄마! 계속. 엄마한테 말했어 아니, 핸드폰에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나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엄마 선우 핸드폰 고장내가지고 하나 사줘야 될 수도 있어 엄마 사주는 건 아니야 딱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난 솔직히 너한테 다 내달라는 생각하기도 싫어 내가 옛날 핸드폰 줄게 내 거 아이폰이야 몇이야? 아이폰 7. 우리 나 아이폰 야! 7 좋아? 7이면 좋아? 우와! 야! 야 여러분! 너, 아이... 핸드폰이 7이잖아. 아니 A플러스예요. 아 그래? 네. 야 나 아이폰 5. 근데 내가 6 썼었어. 6도 좋았거든? 아 그래? 근데 여러분 아무튼 내가 뭐 말할지? 아 엄마! 엄마. 엄마 이거 보고 계신다면요. 립밤 좀 그만 보내주세요. 야! 나도 좀 줘. 주식. 자 어제 내가 그저께 주영 없을 때 방 한번 청소기 돌리고 막 서랍 정리했거든? 와 엄마가 미국에서 보낸 립밤이 진짜 야 나 너 한 말 있어 너 엄마한테 빨리 여기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 예리 어머니는 진짜 미국에 계신데 예리 너무 잘 챙겨주시거든요 아, 진짜 나는 얘 진짜 너무 배우망덕해 너 빨리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빨리 한번 해 엄마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더 해 근데 립밤은 좀 그만 보내세요 엄마 막 립밤이 7개인데 예리 어머니 진짜 겨울이면 겨울 옷 보내주셔 여름이면 여름 옷 보내주셔 예리 가방 필요하다면 가방 필요해 주셔. 어? 가방 필요해. 또 형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하지 말라고. 유행하는 그래요? 그 눈깔 젤리하고 오, 지구 젤리 보내 주셔. 야 누가 아, 내 침대 위에 내 거야 그거. 아 내 침대 위에 있었잖아. 먹었어? 아니 아 내가 어저께 내가 아니, 너무 먹... 연기 수업에 아니 근데 왜 이래? 엄마, 아니 표현 엄마가 엄마가 눈깔 젤리랑 아 눈깔이 맞네 누나 젤리. 아 눈깔 돼요? 눈깔 젤리가 이름이에요? 동물 눈 아 그래? 동물 눈을 눈깔이라고 해 그래요 아 근데 눈깔 젤리가 있고 그 지구 그 젤리가 있는데 제가 그때 받자마자 형 하나 주고 손 하나 줬거든요? 그 다음에 형 하나 더 줬어요 내가 안 줬어 준다 했었는데 갑자기 지구 젤리를 줬다가 내가 얘 침대에 놨는데 왜 내 침대에 놓으면서 자기 거라고 막 그러고 아 내 거야 그거 나 그 영상 찍으려고 내 침대에 놨잖아 아니 나 그 영상 찍으려고 아 근데 요즘 많이 하잖아요 큐 형이 그거 아니 그... 그래서 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 아 그래 아니 나 그래서 안 먹었어 일단 형 아 그 젤리로 영상 찍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 눈 그 누나의 젤리를 찍으려고 했지만 제가 뭐 그냥 너무 궁금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맛 진짜 없죠? 맛없죠 아니야 맛있어 살짝... 야 선우가 내 선... 맛있다고 해야지 엄마 있는데 엄마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먹지도 않았어요 이모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니 선우가 어, 엄마 선우가 뭐랬냐면요 신 맛있는 거 선우한테 선우야 어때 맛? 그러니까 한 두 번 먹으면 야야 이거 말 내가 언제 그랬어 두 번 먹으면 아! 할 것 같은 맛이 이랬잖아 야 언제 그랬어 정확히 그랬어 너가 거실에서 두 번 먹으면 약 할 것 같은 맛이 이랬어 야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한테 없어요 엄마한테 없어요 스케줄 지구 젤리 아직 못 먹어봐서 오늘 가서 먹어봐야겠다 난 그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 나 이제 바빠 가야돼 안녕 더비 뭐야 갑자기 어디가? 나도 연습하러 가야겠다 정승이 안녕 너 얼음 가져 아니면 나도 한입 먹어 아니 형님 형님 가져 그래 오늘 숙소에서 곱창 시켜 먹은 사람 네 옷 맞죠 입었냐 어? 그렇네 어 그러네 둘이 그렇게 입고 어, 둘이 그렇게 입고 그렇네 아까 그랬네 찬이 형 눈 아프다고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형이 아니 형이 하얗고 빨개갖고 그래 빨간 옷에 하얀 얼굴에 검은 마스크에 나는 근데 형 개인적으로 형 네. 톤 다운한 거 굉장히 좋아. 아 저도 좋아요. 굉장히 뭐 옛날 보는 느낌?
소년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나는? 그래서 뉴 옷장 보였냐? 광고 아니에요? 나는? 뭐? 돈 따오는 거 어때? 나 돈 따 언제 했어? 장난이야 장난. 근데 저는 손 빨간 머리가 더 예뻐요 저는. 그지 않아? 나는 불릉불릉 된 머리 좋아해. 약간 주황머리? 주황머리 뽀글뽀글 해갖고 막 이렇게 해도 막 그냥 뽀글뽀글해서 신경 별로 안 써도 되는 거. 아까 개구리 옷 입었을 때가 예뻤는데. 그지? 개구리 개구리 아까 개구리였거든요 저는. 이거 스포한 거야?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말해본 거야? 스포죠. 아 일석이조 아니야? 진흥적이네요. 일석 3조다. 나 재밌었으니까. 형 혼자? 응. 아 근데 되게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현이 야 선아 너 메뚜기 같다 딱 가는 거야. 그래갖고 주현이 요즘 자꾸 뭘 하려고 근데 요즘 막 뭐 노력해. 어 그래서 아 내가 메뚜기 같구나 해서 열심히 또 뭔가를 했죠. 3절 시작 언제 하냐? 3절이요? 롤티저스가 뭐예요? 몰티저스. 나 그거 너무 먹고 싶어. 몰티저스 너 좋아하는 거 엄마는 왜 개인 그 초코 과자. 아 그 과자 동그란 거 땅콩 같은 거. 아 뭘 땅콩이야. 바삭거리는 거 있고. 응. 그게 몰티저스인데. 아 진짜요? 그거를 따로 팔아? 어 이렇게 상자 안에 파는데 그거를 우유에 말아 먹거나. 오! 아니면 생크림 우유 있지? 생크림 우유에 말아 먹거나 아니면은 그 우유에 놓고 그걸 그릇에 돌리면은 겉은 약간 살짝 녹아 있는데 그 안에 되게 바삭바삭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마다 초코가 녹으면서 씹힌다고 막. 저 그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한번 시도해보자. 그럴까? 어. 진짜로? 몰티저스 진짜 요즘 CU에도 판다는데 몰티저스. 아 몰티저스 난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네. 몰티저스 너무 나도 해보고 나 진짜 먹어보고 싶어. 우유에 말아먹으면 대체 무슨 맛일까?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시원한 우유에 먹으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따로 판다고요? 오 얼마예요? 근데 엄청 비싸죠. 그거 되게 커. 작은 거 못 본 것 같은데. 많이 크구나. 아 왜 너 몰티저스 너 닮았다 그랬어? 나 아. 자꾸 몰티저스 강 이 뭐 닮았다 해서 말티즈를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몰티저스였어. 그래서 무슨 강아지 동구나 해야 돼. 동족 먹으면 안 된다. 초콜릿 동족 먹으면 안 돼. 선우 머리를 먹어. 아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에이 쿠팡에서 15,000원이래요. 소용량 1,500원짜리도 있고. 저는 먹방 유튜버 저는 사실 유튜버를 딱 그렇게 딱 보는 사람은 없어요. 어 그래? 그냥 그 메뉴를 봐요. 그 유튜버를 보고 보는 게 아니라 형 그 할머님 보잖아. 아 그분 딱 유일하게 본다. 방방님 얼마 전에 영상 올라오셨더라고. 나 그 책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었는데 형이 좋다고 해. 책 내 거 읽어. 형이 올렸었잖아. 그 하루만 읽어. 하루만 해. 그게 형이 되게 울 뻔했다 했나? 울었어. 어, 울었다고 했나? 그래? 울 내용이야? 응.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 거. 아 좋은 책이네. 요즘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저 말레피센트 봤거든요? 어 그거 재밌다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 안젤리나 졸리 나온 거 같죠? 진짜 재밌어. 내 친구들도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 엄청 재밌어. 어떤 내용이야? 액션이야? 액션도 있고 액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판타지. 아직도 상영 중이에요? 어? 상영 중이에요? 상영 중이죠. 아주 재밌어요. 요새 좀 바빠갖고. 그거 너무 재밌어. 아, 뭐 타투 앨범 자켓도 다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되게 막 치명적인 척했는데 뭐 어찌 됐어요?
형 내 사진 안 봤지? 봤어. 단체 말고 개인 안 봤잖아. 내 사진도 못 봤어. 나중에 이를 닦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꼭 닦을게요. 맞아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충치 생길 위험이 있다고. 근데 아무리 잘 닦아도 생기는 사람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충치 원래 잘 안 생기는 타입이야. 저는 진짜 잘 생기는 타입. 진짜 잘 생기진 않는데 이를 진짜 열심히 닦아도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왠지 모르는지 좀 잘 생겼어요. 근데 유용이 잘 생긴다고? 잘 안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년에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잘 안 생긴 것 같아. 그래? 내가 잘 생긴 거지. 아. 왜냐면 두 개 생길 일이 있다. 그래서 잘 생긴 것 같은데. 최근에 생겼다 했어. 아니야 나 되게 잘 생겼어. 아니 형. 나 충치 진짜 되게 잘 생겼어. 아니 근데 형 충치 안 생긴다며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방 최근에 건강검진 했을 때 잘 생겼냐고. 어 잘 생겼어. 그때 잘 안 생긴 것 같은데. 아니야. 잘 생겼어. 너 그때 나랑 같이 없었잖아. 나 진짜 되게 잘 생겼었어. 충치가? 나? 너 은근슬쩍 그렇게 말 돌리지 마. 너 어? 너 내가 눈치 빨랐는지 못했어? 알았어. 미안해. 찬이 바지 따뜻하냐고. 따뜻해. 아까부터 바지 얘기가 바지 정보 다 알려드려. 근데 이게 그거네. 먼저 맞춰보세요. 벨벳 재질. 이런 것을 이제 벨벳 재질이라고 그렇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선이 또 이렇게 쭉 길게 있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통에 따라 다르죠. 뭐 이 톤 뭔데요? 이건 좀 큰 통이잖아요. 큰 통이에요? 큰 통은 안 길어 보여요? 또 어느 정도 핏감이 있어요. 일자 바지예요. 좀 길어 보이죠. 어? 일자 바지 아니에요? 근데 좀 허벅지가 약간 달라붙고 밑에가 커요. 살짝 좀 더 나팔 스타일이에요? 응. 선우는 무슨 바지 입었냐? 선우는 슬랙스요. 형 슬랙스 입었어. 응? 슬랙스 어디 넣었어요? 네? 슬랙스 있어요? 저 슬랙스만 집에 한 4개 5개 있어요. 너가 샀어? 팬분들이 주신 거. 그죠? 얘가는 안 사요. 내가 산 거 하나 있어. 있어? 하나. 너 근데 너가 산 거 안 입지? 어 아니고. 근데 뭐 그렇지 뭐. 아 근데 내가 요즘 그걸 살라고 후드 있잖아. 집업 말고 그냥 후드인데 큰 거 입고 모자 이렇게 탁 덮었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되는 뭔가 그 후드 하나만으로도 따뜻하고 심플하고 귀엽잖아요. 근데 그거 패딩 입어야 될 것 같던데? 아 그냥 그 안에? 아니요 그 패딩을 안 입더라도. 왜냐면 나 오늘도 이거 하나만 입고 나왔는데. 형도 이거 하나만 입고 나왔잖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나 너무 춥던데 정말. 아니 춥게 입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기모요. 그래도 아니 티도 입었는데. 형은 추위를 잘 타잖아. 난 추위를 잘 안 타기 때문에. 형 예쁜 후드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요. 아이 형 비싸잖아 나한테. 아 선우야. 아 나한테 비싸잖아. 이거 내가 이따 가격 알려줄게. 아이 왜 지금 못 알려줘? 아 이거 지금 살짝 갔나?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잖아. 왜? 아니 이거 형 별로 안 비싸다고 했으니까. 아니 왜 지영이 안 비싼 거는 어느 정도 한번 들어보죠. 아 진짜 비싼데. 안 비싼.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봐.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싸요. 왜냐면은 이거는 거기서 직접 샀기 때문에. 어 나는 직접 못 사잖아. 아 그렇네. 와. 그럼 유럽 갔을 때 손을 한번 데려가 볼게요 제가. 안 가. 아 맞다 유럽 얘기도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 맞아 유럽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전 유럽 가서 비둘기를 꼭 볼 거예요. 진짜로 내 로망 하나씩 있잖아요. 난 비둘기야 그게. 왜? 그거 나 홀로 집에 때문에? 그 옆에서 핀 보고 이거 하고 있으라고. 무조건 비둘기를 볼 거예요. 네? 공원 같은 데서. 그럼 과자 챙겨가세요. 아니야 그건 안 돼. 아 비둘기 과자 주면 불법인가? 아 몰라 그건 난 모르겠는데 비둘기가 모이는 건 싫은데
그냥 비둘기를 꼭 볼 거예요. 하얀 비둘기. 그래서 날아가. 이거 할 거예요? 거야. 어, 한번 먹히나 그것도 보고. 아니 한국 비둘기는요 안 날라요 이제. 저 안 해요 잘. 형 애들 눈치 빨라가지고. 형 이거 했는데 레전드 영상 뭐 알지? 어 형만 이러고. 어, 저 난, 레전드 영상. 형이 있거든. 나는 줄 알았잖아. 되게 내가 부모님도 무안하고 되게 창피했어. 그거 한번 찾아볼까? 어 난 되게 그때 형이 되게 창피했었어. 멤버들이 엄청 웃었는데. 어, 엄청 웃었어. 너무 형이 창피해서. 아니 대놓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 너무. 아니 한 마리도 안 날라가고 형만 이러고 있더라고. 비둘기들이 쟤 뭐하는 애지 이렇게 어, 얘 생각했을 진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창피하더라고. 어 이런 영상도 있었어. 없네요. 아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나 그것도 봤어. 얼마 전에 우리가 단톡방 그 캡처한 거를 상현이 형 생일 축하한 거를 상현이 형인가 누군가 생일 축하 캡처한 거를 에릭인가 올렸어. 근데 거기 맨 위에 우리도 모르는데 여기만 캡처한 줄 알고 이 위에 내용이 이제 공직을? 아니 공직을 말고 단톡방 이름이 살짝 반투명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하나 더 있던 거야. 근데 그 거기에 그냥 라포티셀 파티인데? 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아! 어,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그 말 했었지? 아, 그. 막 우리가. 멤버들이. 라포티셀 그거 다 인증해갖고 어. 막 다 올렸었잖아, 어. 멤버들 사진. 길 갈 때마다 버스에 찍혀있는 네. 거. 버스, 택시, 뭐 그거 다 찍어서 저희가 막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게 들어가면은 어. 저희 사진 되게 많대요. 이렇게 그. 있는 거. 그것도 다 찍어서 인증을 하니까 멤버가. 그거를 다 올렸거든요. 그냥 라포티스 파티인데? 라고 그걸 했는데 근데 형 라포티스의 공식 트위터에 첫 번째 아 인스타에 인스타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냥 라포티스의 파티인데? 라고 적어놨어 라포티스의. 아 진짜? 어, 그래서 나 그거 보고 되게 센스가 있고 되게 빠르시구나 이렇게 그 생각했지.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 수 있는지 제가 볼게요. 팬분들 그거 아셨어요? 라포티스? 라포티셀 파티인데 인스타 맞죠? 예, 네, 인스타에 라포티셀 파티인데 이거 보여줘도 돼? 이거 올렸어 내가 이미. 아 이거 올렸어? 어. 아 이거 보고 그런 거였어요. 이거하고 막 택시에서 찍힌 거랑 버스에서 찍힌 거랑. 아 이것도 있었다. 지하철. 이 지하철. 지하철에서 찍힌. 이거 멤버들이 보고 다 올렸어요. 이건 누가 올려? 이건 케빈이 올렸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이거 너가 올렸지. 에릭 표정 너무 귀여워갖고 보여드려도 돼요? 어 왜 이거 뜬 거잖아. 에릭 너무 귀엽죠? 아니 에릭 보이록을 봤거든요. 선우가 캡처해서 올렸어. 에릭 귀엽다. 너무 귀여워갖고 에릭 이때 약간 부었었나봐. 아니 부은 정도가 아닌데? 어, 너무... 이거 왜 올렸어요 이 주먹은? 아 불주먹이죠. 아 선우 불주먹이라고? 네, 네. 선우가 자기 주먹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네. 불주먹이기 때문에 일단 톡방에 귀여운 것들도 많고. 강아지 누구야? 나 이거 못 봤다. 아 맞아 여기 너무 귀여운 애기도 있었어. 귀여운 애기. 어 맞아요.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탔었는데 앞자리에 어느 국적인지 잘 모르는데 진짜 이만한 여자의 애기가 막 머리만 이렇게 딱 내밀고 막 저희 보고 막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 숨었다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숨었다가 이렇게 하고 그거 보고 저는 뒤에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치유가 됐어. 너무 그 이가 또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앞니만 두 개. 그래서 나 너무 그거 보고 너무 귀여웠어. 저는 그때 없었거든. 형 있었어. 나 없었어. 아 멀리 앉아 있었지. 그 이렇게 무슨 칸이 나눠져 있었는데 저랑 케빈만 딱 그 앞에. 아 근데 형 그거 봤어야. 케빈 형도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 귀여웠을 텐데. 케빈 아. 보면 말 걸었을 거야. 애기 너무 귀여워서. 영어로 막. 저의 모든 색을 뺏어가 버린 최찬이? 아 이게 너무 시선 강탈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야 이 후드가? 이 후드에 대해 되게 애착을 많이 가졌어. 타투 차트 1위.
약간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음반도 1위래요. 계속 저희 스케줄 하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 쓰면서 했어요. 어? 내 눈 봐봐 지금. 방금 하트. 라포티스의 파티 누가 말한 거냐? 그거 한번 찾아봐 보자. 라포티스의 파티인데 누가 말? 내가 보기엔 상현이요 아니면은 현지 형이 말했을 거야. 아니 그 위일 거야. 그 상현이 형 생일 축하한다는 거야. 그거. 아니, 근데 이걸 올리고 나서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 위야. 여기다 쳐보면 되잖아. 라포티스의 파티? 어, 라포티스의 파티로 쳐봐. 아 제이콥형. 아 제이콥형이었네. 제이콥형이었네. 그날 라포티스의 파티인데. 아 여러분 상상도 못한 제이콥형이 말했어요. 제이콥형이네. 이것만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 이렇게 올렸어요 제이콥형. 어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나? 아 상관없지? 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그냥 라포티스 파티인데 이렇게 올렸어요 제이콥형. 라포티스 파티야. 톡방 자주 공유하자고요? 아 네 근데 엄청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저희끼리. 근데 생각보다 근데 또 얘기할 때나고 너무 맞아. 맨날 붙어 있으니까 카톡방으로 뭐 그렇게 할 것도 일이... 없어요.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예를 들어 갑자기 숙소에서 뭐 놓고 왔어. 숙소에 사는 너무 궁금해. 숙소에 사는 이제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 막 이렇게 하려고. 숙소에 사람 아니면은 또 이제 내일 무슨 스케줄 있다 그러면 이제 다 너 보이지 내일 우리 잘합시다 우리 멋있는 모습 보여주십시다 사실 이런 것도 남기고. 그거는 에릭 선우 규요. 네. 파트가 딱 있어요. 어머 남기고. 저는 이제 그 배달 담당. 네. 이제 숙소에 필요한 거 있어요? 숙소 필요한 거 있어요? 다 댓글 남 이거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 근데 뭐 진짜 화나는 게, 진짜 뭐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칫솔 다 보내. 꼭 물어볼 때나 말 안 하고 시키고 나니까 뉴야 왜 그거 안 시켰어? 말 안 했잖아요. 아, 맨날 그래. 아 근데 그거 한번 시켜야 되는데. 아니 집에 드라이기가 부서졌어. 부서졌어요. 아니 그거 근데... 버튼이 부서져갖고 나는 차갑게 하고 싶은데 계속 뜨겁게 나오는 거야. 그 저희가 거실 화장실 하나 안방 화장실 하나 있는데 안방 화장실 거는 갑자기 드라이기가 탄내가 나더니 주현이가 버렸고 거실 화장실은 버튼이 아예 안으로 들어갔죠. 버튼이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세게 눌러. 내가 보기엔 현지 형이야. 그 들어갔는데 그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거 뭐 조절 못해요. 조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지 맘대로. 지 맘대로. 드래기 맘대로. 가만히 그냥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주현이가 주현이가 안방 화장실에서 딱 씻고 나오더니 찬이야 큰일 났어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자기 샤워기를 또 불어먹어. 부셨대? 샤워기 하나만 시켜달라고. 아니 주현이 형 주현이 형 저번에 안방 자기가 또 부쉈다고 하지 않았어? 샤워기를 대체 어떻게 쓰면 부시냐고. 이제 귀찮아서 좀 안 시키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지금 계속 그 상태야? 어 그래서 그 샤워기 없는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분수처럼 막 꼴꼴꼴 나. 그 낮에 머리 감을 때 아 그냥 샤워기가 없고 머리 어, 없고 이렇게 샤워기 나누면 이렇게 이렇게 분포되니까 이렇게 어, 샥 나오잖아. 그건 이렇게 쑥 이렇게 떨어져. 아, 물이 알아. 물이 진짜 떨어진대. 어. 그래서 아침 머리를 감으면 여기 등에 물이 막 떠다다다. 장난 아니야. 빨리 사야 돼. 사야 돼요. 댓글 읽어야겠네. 뉴 너는 들었다. 불티. 아 당연히 들었죠 여러분. 들었죠. 며칠 전부터 계속 설레하더라고요. 네. 태연 선배님 앨범 나온다고. 러브 포엠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들었죠. 러브 포엠도 진짜 엄청 너무 좋았는데. 딱 그 그 두 앨범을 너무 요즘 많이 듣고 있어요. 위도보의 불주먹 사진 올려달라고요? 에이 근데 팬분들 보시는 거기 주먹 사진 뭡니까?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린 걸로 에이. 해주세요. 근데 그거 올리면 막 더비들이 거기에 이거 해줄 것 같아. 불 이런 거 막 해줄 것 같아. 그치.
유럽 여행에 들떠 있니? 그럼요. 예, 들떠 있어요. 난생 첫 유럽인데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맞아. 근데 아마 쉬는 게 없지 않아요? 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약간 네. 좀 그냥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잠깐 볼 수 있고 그런 것조차도 뭐 경험이고 힐링이니까 다 좋죠 뭐. 폭발할 생각이 있어? 형 있어요? 많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진짜 너무 먼 훗날 얘기라서. 근데 저는 애초에 피부톤이 어두워서 흑발하면 안 어울려요.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오히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완전히 진짜 나는 그냥 구릿빛 피부에 엄청난 섹시 컨셉으로 가겠다 하면은 나중에 운동해서 그렇게 해볼게요. 아니 나 운동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흑발 내기 이제 그만하세요. 저 흑발 안 하세요. 흑발 안 해요. 지금 톤 다운 충분히 했어요. 조금 밝아지긴 했다. 아 죽일놈 2019년 버전 해달라고요? 아 그때 근데 우리 진짜 그 현 그거 찍기 바로 전에 그냥 노래 뭐야다가 바로 그냥 찾아서 몇 번 듣고 한 거잖아. 근데 그게 준비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곡 찾는 데만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그, 나 눈치 비하인드 보였어. 이 비하인드인데 뒤에 카메라 분이랑 이제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찾은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노래방 그거 MR만 계속 이렇게 찾아보다가 뭐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도 안 돼. 죽일놈 그냥 딱 해서 몇 번 이렇게 듣고 저도 랩 그리고 죽일놈은 워낙 뭐야. 노래가 유명했으니까 들은 서로 알고 없어. 있는 게 죽일놈밖에 없었어요. 예. 뭔가 내가 알면은 선우가 모르고 선우가 알면 제가 알면 모르고 이래가지고 대충 조금 알고 있던 그런 것들 빨리 듣고 익혀서 했죠. 근데 그걸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맞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또 저희 이거 해야죠. 또 우리 둘이 또 뭔가 커버해서 하나 이렇게 올리자. 그때 저 하고 싶은 거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거 오케이 그 색깔 그거 저는 그거 되게 하고 싶더라고. 그거는 뭐 그냥 바로 라이브로 뭐 해도 지금? 지금요? 뭔데? 너 아는 척 한 거야? 아니 흐름상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서운해. 왜 색깔이라고요? 그 색깔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왜 제목이 색깔이 아니라 색깔 중에 뭐 컬러 하나 예를 들면 레드가 그 제목. 아 블루구나. 블루야? 네 맞아요. 진짜? 네. 아니네 딱 보니까 뭔데 아 하얀색? 뉴 너는 들었다 불티.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아 그럼 뭐 들어달라는 얘기신 거야? 아이 리슨. 아니 예 리슨. 아 화이트 케이크 뭐냐고요? 그냥 화이트 케이크 뭔 말이야? 그 더비를 위한 손가락 하트라고 막 그 트위터에 올렸었잖아요. 케이크 그냥 뭐 그냥 더비들 위해 더비를 위한 그죠. 손가락 하트. 네. 아 트위터에 현실 말투 들려달라고요? 저는 근데 거의 현실 말투예요. 지금 너무 현실 말투 아니야? 너무 현실 말투인데? 아니 존댓말만 안 하면은 네 그냥 현실 말투예요. 근데 저는 살짝 이제 현실 말투에서 좀 틱틱대는 게 있죠. 저도 저랑 똑같아요. 맞아. 혈액형 때문에 그런가? 무슨 형인데? B형. 난 더비들의 이상형. 안 편히 웃으세요 더비즈. 웃음 아끼지 마세요. 그냥 킥킥킥 이렇게 하세요. 형 무슨 띠예요? 호랑이 띠요. 아 찬이 장갑 다시 샀냐고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거기서 장갑을 줘요. 그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그 아저씨 분 장갑이에요. 그래서 그 타는 손님이 꼈다가 뺐다가 다른 손님이 타고 이제 다음 손님이 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제가 장갑을 끼고 이렇게 탔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원래는 핸드폰을 안 꺼내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떨어뜨린 사람 많이 봤다. 그래서 꺼내지 말라 웬만하면. 근데 너무 저는 사실 겁이 없어. 그런 거에 겁이 없어가지고 아예 난 찍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더블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얼굴을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전날 이제 너무 신나게 놀았더니 그래가지고 방송 불가죠. 네, 방송 불가해가지고 이제 그 바깥 풍경만 찍은 것만 보여드린 건데 잘라서 그 장갑 오른손을 빼고 제가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그 뒤에 아저씨분이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시고 그 선 이렇게 잡는 데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찍고 이 장갑 왜냐면 장갑이 미끄러우니까 핸드폰 놓칠 것 같아가지고 떠 있는 동안 제가 장갑을 한쪽을 이렇게 놓고 찍고 있다가 와 다 찍었다 해가지고 넣고 딱 봤더니 장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안 놓치려고 하다가 장갑을 놓쳐가지고 장갑 물어주고 왔죠. 그래 왜냐면 새 거 살 때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아 완전 됐죠. 네 그래서 뉴형이 눈치껏 보고 장갑이 헐었다. 톡. 왜냐면 너 자꾸 나 그런 이미지로 만들지 마. 플렉스맨이니까요. 저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에요. 뉴형처럼 검소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검소해요. 밥 한 번은 안 사주고 뭐 한 번은 안 사주고 검소한 사람이에요. 되게 아껴 쓰고 진짜 화가 나. 좋은 형입니다. 근데 나는 좋다고 생각해. 내가 형이라고 입장은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뭐가 좋아? 어? 아니 근데 진짜 장난이야. 누용이 얼마나 그냥 아 이건 내가 해줄게 이건 해줄게 하면서 최근에 본 드라마 있냐고요? 아니 없어요. 아 그거 다시 보고 있어요. 응답하라. 무슨 시리즈? 어떤 어디? 구하라 선배님 나오는 거. 아 그 시리즈 보고 있어요. 그거 좀 띄엄띄엄 봐가지고 옛날에 그거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좀 마땅히 또 보려고 하니까 시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동할 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주행했던 드라마가 별그대가 마지막이에요. 야 소나 그럼 괜찮아 사랑이야 봐봐. 괜찮아 사랑이야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재밌어. 아 근데 나는 드라마 한번 빠지면은 그거에 일상생활을 못해. 아 그러면 진짜 괜찮아 봐봐. 괜찮아 사랑이야를? 괜찮아 사랑이어서? 어 괜찮아 그거 너무 재밌어. 나 근데 못 봐 진짜. 나는 걔난 별그대 보고 막 여기 막 먹먹해서 계속 막 좀 안 좋게 끝난 화에서 다음 화 못 본 상태로 하면은 나는 하루 종일 여기가 막 먹먹해서 막 뭘 하든 이렇게 지냈어. 그래서 다음 화 빨리 딱 봐 보면은 풀리면은 그때 모든 게 행복해지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내가 그럼 너 막 결말 너무 아쉬웠겠다. 아니야 결말 나쁘지 않았어. 어쨌든 근데 약간 그래도 약간 그치 완전 이게 아니라 살짝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두 분은 다시 만났을 거예요. 김선우 공차피 2번이요. 공차픽 저 완전 무조건, 있죠. 무조건 초코죠. 사실. 무조건 오레오 초코 거기에다가 펄은 추가를 시켜요. 작은 걸로 큰 걸로? 그냥 보통 이렇게 원래 주는 거 보통으로 추가시키고 당도는 100% 그 전으로 해요. 전으로 하고 얼음을 저는 조금 넣어요. 네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은 항상 남겨요. 다 먹은 중에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펄 먹으려고 하는 거라서. 근데 펄만 또 따로 이렇게 줄 수 있나? 그 맛있겠어? 펄만 따로 달라고? 추가를 해 그냥 펄을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 펄 추가를 해서 아니 펄 추가하면 이 빨대를 찾아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야 그거는. 인정? 여러분. 핸드폰 언제 켜져요 근데? 그냥 아예 안 켜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안드로이드 시스템 설정 들어가지고 뭐 숫자 써 있는 거 계속 누르면 안드로이드 딱 나오는 거. 아, 그 막 뭔가 비밀에. 어, 어. 난 그런 게 제일 신기해. 비밀. 그 뭐 시스템 설정 들어가죠. 계속 그 버튼 하나 누르면 갑자기 딱 안드로이드 뿅 초록색이. 응, 해봤어? 응. 아이폰이잖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갤럭시였어? 네. 형은 뭔가 갤럭시랑 안 어울려. 왜? 형은 그냥 아이폰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갤럭시도 좋아요? 갤럭시 좋지. 공포 버전도 있대. 뭐? 아, 그거? 아이폰 11 사면 무슨 색 사고 싶냐고요? 색 엄청 많던데. 저 사실 그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아, 형 사게? 아니, 안, 진짜 안 살 거예요. 진짜 안 사는데. 근데 만약에 산다면? 아, 상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 근데 항상 상상으로 시작해서 사는 거죠. 아니요. 근데 일단 이거 좀 다를 때까지 기다려. 어떤 거? 이 핸드폰 좀 다를 때까지. 아, 닿을 때까지. 한번 또 용량을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져가지고 핸드폰이. 괜찮겠지? 응. 이미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올겨울 선우 쌍꺼풀에 낑겨서 귤 까먹고 싶다. 헐 대박. 이렇게 뭐가 선우야 눈 좀 감아봐. 여기요? 손 꼈다. 선우야 손 꼈어 눈 감아봐. 여기 껴서 귤을 까드신다고요? 내 상상해볼게. 이렇게 딱 꼈어. 너무 귀엽겠다 근데 그치? 선우야 눈 좀 떠봐. 손이 안 움직여. 거의 뭔데 위험한 것 같아. 내가 눈곱인 줄 알고 이렇게 탁탁탁 하면은 안 돼. 어떻게 더비에게 깜찍한 상상을 해요? 쌍꺼풀에 껴서 귤을 까먹는다고요? 진짜 이렇게 껴있을 것 같은데? 저 쌍꺼풀 마저 두꺼워요. 우리 둘이 아웃라인이잖아. 어. 우리 둘만 아웃라인인가? 아니 학년이 형도 아웃라인. 아, 근데 학년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죠. 있을 때 없는데 우리 둘이 그래도. 그래서 우리 둘이 습관이 좀 비슷해. 상현이 형, 제이콥 형, 영훈이 형, 현재 형, 주현이 형, 주현이 속상, 큐 속상, 속상, 케빈 완전 속상. 케빈 형이 쌍꺼풀 있어? 있어. 완전 속상. 아, 우리 중에 쌍꺼풀 없는 사람 없지. 에릭. 오, 그렇네. 다. 아, 근데 한 명 빼면 건데. 아, 학년이. 아, 온라인이 전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이제 쌍꺼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했는데 한번 잘못 쌍꺼풀이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눈 이렇게 막 하다가 뚝 안으로 이렇게 갑자기 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아, 맞아. 그건 못 봐주겠더라고요. 맞아. 전 원래 어렸을 때는 속상이었잖아. 속상이었다가 쌍꺼풀이 없어졌었어. 중학교 때는 한창 또 없다가. 왜냐면 난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쌍꺼풀이 있었거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난 그때 한창 바가지 머리에 쌍꺼풀 없는 사람이 유행이었어요. 나 알지. 나 그... 알죠. 형이 근데, 그러고 있다. 아, 너랑 나랑 딱 같았나 보다. 왜냐면은 저 중학교 때, 전 중학교 때 속상이었다가 중학교 딱 3학년 때부터 오른쪽 눈이 겉상이 되더니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왼쪽 눈이 갑자기 겉상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엄청 놀렸어요. 너무 느끼하게 생겼다고. 아, 왜냐면 그때는 없는 것만 보다가 갑자기 쌍꺼풀 생기니까. 그 저는 막 쌍꺼풀을 어떻게 하면 없애나 오히려 그 고민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크니까 쌍꺼풀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그래서 난 되게 나만의 자랑거리에 나는 쌍꺼풀이 없게 다닐 수도 있다가도 쌍꺼풀이 생기면 이렇게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중2 때는 한창 그 바가지 이렇게 머리에 쌍꺼풀 없는 게 유행이니까 쌍꺼풀 딱 없애고 이러고 축구 하면서 막 다 했죠. 그때 눈 컸어요? 그때 눈 컸어요. 그때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혼나서 억울하게 혼나서 수업 시간에 운 적이 있는데
옆에 여자애가 막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네 이런 말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난 눈물 흘리면서 어? 내 눈이 탁, 내 눈물이 탁동 같구나 이렇게 막 하면서 혼자 막 그런 적이 있었어. 아 우는 듯 그걸 들었어? 어. 그 친구 소리를? 어, 나는 되게 신기했거든. 내가 옆에 앉았던 반 친구 여자애가 저 큰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흘리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신경 쓰여갖고 내 감정은 다 잊어버리고 난 내 눈물을 관찰하고 있었어. 책에 뚝뚝 떨어지는 걸. 아니 그 얘가 너무 표현력이 좋다. 국어 시간이었어요? 아니 몰라 생각 안 나요. 근데 혼자서 혼잣말이었어. 내가 그걸 들어버렸지.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일단 선우가 울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그 여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세 번째는 또 거기 감동을 받았다. 네 거기서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눈이 크고 탁동해 뭔가 소중해 보이는구나.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펄 닮았다고요? 에이 그만 갖다 붙이세요. 펄 닮았다가 뭡니까? 펄 그거 아니야? 내가 펄 추가할 때 그거? 어 근데 펄은 약간 큐죠.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제가 원래 비유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해. 버비분들이 하도 어. 하도 많이 붙이셔가지고. 근데 난 아. 좋아. 전 펄도 사실 좋아요. 아니 닮았어 선우야라고 하시는데 알아요. 안 닮았어요. 큐야 큐. 아, 진짜 안 닮았어. 큐래 큐. 진짜 안 닮았어. 이쪽 뭐야? 네네. 아 공차비. 저는 공차를 이제까지 살면서 한 다섯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나도 다섯 번도 안 먹었어.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네 번 먹었나? 이 더비분들이 공차비 얘기를 처음 꺼내실 때. 공짜 얘기를 딱 듣고 공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공짜 픽을 왜 궁금하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공짜가 유명해요? 엄청 유명해요 공짜가? 나는 공짜를 사실 잘 안 먹거든요 저는. 근데 나는 맛있어서 잘 먹어. 저는 커피를 많이 먹어요 커피. 근데 요즘 커피를 진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약간 손이 떨더라고. 그래서 커피를 이제 안 먹고 있어 다시. 그런 증상이 와? 커피 안 먹으면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저는 좀 심할 때 막 일곱 잔씩 마시고 그러거든요. 와 형 진짜 안 돼. 물처럼 마셔 물처럼. 안 그래서 돼. 물을 먹어야지. 커피를 이제 좀 안 먹어요. 그래. 커피 그만 먹고. 찬이 늙었네. 저 아직 탱탱해요 여러분. 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좋아. 저 진짜 엄청 건강해요 지금. 안,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저 지금 22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목소리 왜 이렇게 떨려? 아니 티나? 아니 너무 지금 막 저 안 늙었어요 저. 저 지금 제 나이 너무 만족하는데 저는. 23이죠 이제? 너도 21잖아 와 저는 여러분 저 스물 19살이에요. 저 스물 살 아니에요. 선우는 기억나는데 선우는 왜 그렇게 내가 어리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가.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은 약간 애기 같긴 한데 겉모습 보면은 막 되게 애기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 왜 그때는 막 그렇게 선우가 애기 같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때 선우가 턱이 진짜 뾰족했어요. 아 애가 너무 이렇게 생긴 거야. 빗살무늬 독 있잖아. 보고 진짜 아 쟤는 어떻게 저렇게 턱이 완전 이렇게 뾰족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은 그럼 민무늬 턱이었어. 민무늬 턱이 뭐야? 이렇게 둥그런가? 아니 그냥 빗살무늬 없는 거야. 평평해 갖고 이렇게 만두처럼 디스한 거지.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하얗고 그러니까 민무늬 톡이랑 어 내 민무늬 톡이 지금 쳐봐. 나가줘 민무늬 톡 내가 쳐본다. 아니 빗살무늬 말고는 민무늬밖에 생각 안 나서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톡이들 어 민무늬 톡이도 턱 없네요. 네네 그치. 아, 이 근데 이게 깨끗하니까 민무늬 톡이란 거지. 통과.
근데 저는 진짜 어쨌든 성인이 됐는데 제가 또 10시 넘어서 이제 PC방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C방을 이제 쉬는 날 있으면 친구들이랑 PC방을 이제 계속 가는데 저는 검사를 안 해요 지금. 아 그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왜 저는 검사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아마 저를 못 보신 걸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검사를 안 해? 아 왜 그래 오늘 얼굴 막 너무 마음에 들고 막 그래? 아니 나 오늘 최악이라 생각하는데. 아 이 정도가?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찬이는 콩알딱지. 아 유영은 진짜 그렇게 막 행동해요 콩알딱지처럼. 왜? 그냥 항상 뭔가 있을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어디 있을 때도 막 구석에 가서 그냥 이러고 있고 그냥 진짜 콩 어디 막 붙어 있는 콩알딱지 마냥 콩알딱지처럼 행동해 그냥 형 그냥 콩알딱지 같아 진짜 어디 막 이렇게 뭐지 바다 가면 바위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굴 나무 토티스 굴 말고 오늘 쇼미더 머니 한번 아니 그게 여러분. 아니라 이렇게 비트 주제 한번 해요 여러분. 아니 거기처럼 뭔가 어디에 계속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항상 축 쳐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뉴형은 정말 이미지대로 행동을 하는구나. 되게 콩알 같잖아요. 따개비들 따개. 어 따개비. 그 상처 나는 거죠. 아 하고 보면 여기 피나가 있는 거 다리 피나 있는 거. 따개비. 따개비처럼 항상 어디 벽인가 구석에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이 비트 주세요를 덮쳐 주세요. 그러고 나가셨어. 노래 추천해 달라고요? 아 요즘 노래를 난 팬분들이 추천한 거는 듣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찾아서 안 되는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노래 폰 켜졌네. 네, 폰 지금 켜졌어요. 너가 지금 핸드폰을 하는 게 신기하신 거야. 더 있는데. 폰 켜졌어. 노래 뭐 모르겠어요, 저는. 노래 추천해 드릴게요. 스피 소리. 저는 에스피오나지. 에스피오나지. 근데 그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 약간 그 두 곡이 제일. 에스피오나지 좋고. 뭐 블랙 백골 블랙도 좋아요. 더 좋고 브라이터도 좋아요. 다 좋아요. 라벨바이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아직 트랙리스트 아니야 물어보는 거지. 트랙리스트는 봤어 나온 거를. 근데 아직 멜로디 모르시지. 스피 소리 좋아요. 불러주고 싶다. 나도 에스피오나지 불러주고 싶다. 어쨌든 지금에도 음원 유출 아니야? 그렇지.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알기로 12시에 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12시에는 음원이 나올 거고. 12시 불러드릴게요. 지금 몇 시죠? 아. 49분 남았어. 안 될 것 같아. 그 전에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 6만 분이나 안 들어오고 계시네요. 6만? 어 뭐야? 하트도 300만이야. 어 진짜? 형 근데 우리 많이 발전했다. 그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덥다. 이제 그죠? 좀 덥네요. 이제 약간 지친 것 같죠, 둘 다?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좀 더 하실 거예요? 뭐 형 갈 거면 가도 돼요. 그럼 저 조금만 있지, 조금 있다 갈게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담이야. 아 더비분들도 뭐 아 얘네들이 부에 폈으니까 의리로 끝까지 봐줘야겠다. 뭐 이런 거 너무 좋지만 그래도 먼저 할 거 하시고 천천히 다시 보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직접 마주보는 게 좋아요. 6만 1000분! 여기서 숫자가 줄어들다면 너무 슬프겠죠?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6만 1300 돌파!
아 근데 가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가셔도 돼요. 가셔도 전 진짜 뭐 상관 그런 거 서운해하고 그런 거 남아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무슨 사이인데 어. 그런 거 61,400! 들어와 하트 눌러! 이건 너무 무서웠어. 큐 같았어. 와 이 큐 나 자꾸 생각나서 안 좋은 거 배워. 안 좋은 거 배워 자꾸. 댓글을 읽어봐야겠어. 네. 사실 여기 지금 배경에 할 댓글 잘 안 보여. 누구야? 케빈 작 케빈 잠깐 들어오라 하자. 아 맞다 케빈 형을 잊고 있었네. 케빈 형도 V앱 한다고 했었거든요. 아 이게 미안하다. 생일 V앱 더 보이지 V앱 들어오라 해 케빈 형. 아니야 들어와봐 들어와. 랄랄랄라 노래 끄세요. 노래 꺼 노래 꺼 노래 꺼. 깜짝이야 대우 듣는 기회. 아 그래? 아니 우와 왜 이렇게 더워? 여기 덥지. 우와 어지간하세요. 일단 들어와봐. 왜? 형으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지. 아, 지금. 이게 바톤인가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오. 선우 손 불가사리 같대. 응? 나 손 예쁜데. 케빈 같이 할래? 아, 혼자 하고 싶은 게 있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 빨리 캡처하세요. 뭐 빨리 캡처해야 되네? 몇 시간째? 한 시간 반? What? 원래 내가 첫 번째로 했어야 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지쳤어요? 네, 그러면 제가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손목도요. 자 그럼 댓글 투표 갈게요. 그러면 저는 대기하기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개발 치선이네. 치명 선우. 난 치킨 선우인 줄 알았어요. 댓글이 그래? 네. 여러분 이런 귀엽지 않아요? 빨리 캡처하세요. 와 진짜 더비다 이분은. 나 V앱 본다고 배그 끄고 왔다. 이거는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선우 배그 끌 수 있어요? 더비면 좀 끄죠. 그죠. 근데 네. 약간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아니요. 어, 쉬워요? 네. 아 그래요? 아 배그는 또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냥 칭찬 한번 해본 건데. 배그는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근데 저 더비는 뭐 평생 뭔가 저희를 무조건 좋아해 줄 거란 보장 있어요? 아니에요. 그만해. 저희가 잘해야 돼요. 평생 좋아해 줄 거란 보장 없어요. 더비를 믿지만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예? 팬분들이 너무 예? 가기 전에 주길론 불러달래요. 주길론 한번 1점만 불러달래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할 수 있어요. 죽일놈 가사가 보였더라. 내가 죽일 놈이. 아 그건 알지. 랩을 불러 랩을. 나중에 할까요? 아 근데 해달라고 하시는데. 내가 가사를 볼게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예 이거 킬까요? 그래요. 채천이 본캐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고? 안 더러워요 여러분. 많이 더러워졌죠. 그래 좀 더러워지긴 했다. 시간이 지났는데 원래 되게 투명색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더비들은 조심해야겠다. 다 가능해. 배터리가 6%야. 네 안녕하세요. 선우와 그 외의 방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갈게요 저희는. 네. 뭐 이제 봐요? 어? 이거? 아, 이따가 뭐라고 쳐야 돼? 더비 저희 가보겠습니다. 주현이 형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형 폰 자랑한다. 여러분 주현이 형 폰 뭐 샀죠? 폰 빨리 보여주세요. 아 제 폰이요?
제폰 이거 아이폰 11 프로 카메라 3개예요 징그러. 네. 아, 광고 3개. 모델 아니죠 근데? 광고 모델이야? 아, 아니에요. 아니죠. 야 이거 퓨전 너무 귀엽잖아. 화났어. 아! 저희 숙소로 가겠습니다. 숙소에서 봐요. 예 가세요. 네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있을게요. 더위 잘 자요. 진짜? 아니 나 말이에요. 아 그 덕고 숙소에서 봐.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1점만 줄게요 여러분 가볍게. 예. 아 나 이거 잘 플로우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잠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가르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로 자라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깎아내 니 기준은 한번 화내면 뒤끝 장난해야죠 그걸 리즈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를 좀 물렀어 부담돼 네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조금 널 향한 사랑은 조금이 벗겨진 바퀴처럼 뒤집어내서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겨도 너랑 같은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저희도 데뷔하고 2년 넘게 처음에 처음 그 이후로 진짜 처음 불러봐요. 가사를 까먹었어요. 노래를 까먹었어요. 박자를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고 그래요. 아, 그냥 처음부터 좀 노래를 좀 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뭐 해볼래요? 하나만 더 해볼래요? 마지막. 응. 근데 이러다 못 한다. 왜냐면 서로 뭔가 이렇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뷰티풀 알아? 아, 잘 몰라요. 아는 거 빨리 하나만 말해봐. 그냥 내가 그거 해볼게. 이 노래방 리스트를 보자 그냥. 아 노래 소리가 너무 크다고 잘 안 들려요. 안주. 미안 미안. 이거 아, 남자 키로 해볼까? 아니 아니야. 내가 랩 너무 높아? 랩도 몰라. 그래? 이거 해볼까? 그것도 몰라. 그래? 이게 안 되잖아, 맞지? 어. 근데 진짜 뉴형이랑 저만 노래 듣는 스타일이 완전 반대라서. 나도 알만한 노래가 없어? 어 이거 해볼래요? 그래 이거 키 낮출 수 있나? 일단 들어와 봐. 아 잠깐만 이거 돼? 어? 아 그래 이거 해? 응 그래 이거 근데 키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 하세요. 그냥? 아니야 해. 이거? 응. 이건 왕곡 모르고 1점만 부르자. 저 그거 사실 잘 몰라요. 뭐가? 두 개? 대박. 네. 뭐해? 두 개?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널 서로 미워하게 될 거야
키가 안 맞대. 그러니까 넌 랩을 하고 나 노래를 해야 된다니까. 네. 야, 여러분 이건 다음에 짜서 그냥 같이 올게요. 네. 아니 뭐 갑자기 이렇게 못생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와 나 진짜 지금 노래 높았어요? 아니? 아니 높진 않은데 지금 노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고. 아 그건 그래요. 네. 아 계속 기침했어. 네. 어쨌든 여러분 케빈 형도 해야 되고 저희도 지금 뭐야 한 시간 반이나 했어? 계속 봐주신 더비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아 그 치말미 형인데 아깝다. 그니까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까워요. 어쨌든 케빈 형이 준비한 게 있대요 따로. 뭔진 모르겠지만. 그 뭐예요 근데? 같이 가고 싶. 켈리 준비하셨나? 아니 몰라요. 뭐지? 예상은 잘 못하겠는데. 오랜만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니면 또 이제 또 뭐 첸 뭐야 찬이 형 개인으로나 저 개인으로나 같이로나 또 저 이런 것들 막 하고 보여주고 하는 거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네. 우리 그거 하자. 난 눕방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 먹방 눕방. 먹방도 하고 뭐 누워서 먹고 다 하자. 어쨌든 진짜 그러면, 파자마 엄청 예쁜 거 입고. 아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어쨌든 다음에 더 준비해서 네 알아서 올 테니 어쨌든 메인 보컬 메인 래퍼 아니에요. 제대로 준비해서 보여줘야죠. 어쨌든 캡처 타임 갖고 갈게요. 아 그만 좀 해. 아니야 캡처 많이 했어. 아니야 저희 갈게요 진짜로. 여러분 아니 아, 뭘 캡처 타임 좀 해. 이왕 한번 V 하고 솔직히 아니, 맨날 V 못하잖아. 너무 싫어. 맨날 못하는데 한번 할 거면 죄송해요. 아니야 너무 뭐 할 거면 여러분 다 뽑고 가셔야죠. 맞죠? 아니 캡처 타임을 어떻게 해? 맞잖아. 일단 100조예요? 표현한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끄도록 할게요. 안녕. 진짜 꺼봐. 어, 할 말 있어. 안녕. 케빈 양보.